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인싸들의 외국어 번역 방법. 이제는 번역을 아빠에게 물어보지 말고 파파고에게 물어보면 오케이 고! 파파고로 외국인들에게 길 알려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휴대폰을 켜고 구글 플레이에서 파파고를 다운받습니다. 파파고 앱을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일일이 타자를 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음성으로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는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express bus terminal? 실례합니다만 고속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종로선가역까지 간 다음 3호선으로 환승해서 고속터미널역까지 가시면 됩니다. Go to Jongno 3가 from Gwanghwamun Station on Subway Line 5. You can transfer to Line 3 and go to the Express Terminal. Thank you very much.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You're welcome. Have a nice day. Excuse me. So,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Incheon Airport? 실례합니다만 인천 공항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주변 환경이 소리가 큰 지역이라서 음성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인싸들의 외국인 길 안내 방법, 파파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